자, 여러분, 오늘도 들을 만한 소식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모아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가격 9,224불, 큰 변화는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알트코인들은 저마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나름의 움직임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많이 올라가는 알트코인들도 있었고, 그닥 상승이 저조한 알트코인들도 있었는데요. 자, 알트 시즌 지속될 것인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더리움의 중요 개발자가 자폭을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더리움 2.0의 출시가 2021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개발자는 허접한 개발자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핵심 개발자라고 합니다. 이름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아니라 저스틴 드레이크. 그는 이더리움이 2021년 1월 이후 출시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올해 1월 출시를 예정하고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11월 출시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탄 발언과 함께 다시 한번 미뤄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돌고 있습니다. 자, 한편 비탈릭 부테린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은, 드레이크 입장에서는 메인넷을 시작하기 전에 보안과 취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할 것. 그래서 2020년을 넘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2021년 1월 3일 정도 출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것도 가장 빠르다면 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탈릭, 아니다. 이 4개월 동안 걸쳐서 기동된 이더리움 1과 비교해서 이더리움 2.0 0단계가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올해 출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과연 이더리움 2.0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개발자들끼리 좀 이야기를 해서 합을 맞춘 후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괜히 불안하게 하고 말이죠. 헷갈리잖아, 이놈들아. 자, 그 다음에 최근 비트코인은 골드를 향한 51% 공격이 이루어졌었으나 이 공격 저지에 성공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는 최근에 알트코인 열풍과 더불어 가지고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멘트,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이 알트코인들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체인링크, 랜등 상승폭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상회하게 될 것. 특히 체인링크 같은 경우 중국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에 그들의 오라클 기술이 채용이 되면서 주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더불어 가지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엄청나게 검색 지수가 치솟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치를 갱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살짝 불안한 점은 지금 요새 사람들의 추세를 보시면은 100이면 100 체인링크의 떡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이면 100에서 100이 다 들어가 버리면 보통 반대로 가는 경우가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지금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녀 보면은 체인링크에 몰빵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세력들은 개미들의 꿈과 희망을 현실화시켜 줄 것인가? 세력들이 그렇게 마음씨 착하고 좋은 사람들인가? 저도 개인적으로 체인링크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나친 낙관론이 대두되니까 약간 불안해지는 요즘입니다. 자, 그 다음엔 비체인에 관련된 또 다른 소식이 나왔는데요. 비체인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 비체인의 기술을 사용한 이래로 그들의 수익이 40억 달러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엄청나죠? 비체인 기술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과연 비체인의 지속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이 도미넌스 같은 경우 세번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반등하고 있는 상황. 자, 지금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이 한여름빛 아래 아이스크림처럼 사르르 녹아버릴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지지마저 깨고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슈퍼 울트라 알파 알트 시즌이 열리게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움직임 정말 집중해가지고 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최근 알트코인들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자 모건크릭의 디지털 애셋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 제이슨 윌리엄스가 헐레벌떡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비트코인을 팔아서 알트코인을 사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니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큰 추세를 놓칠 수가 있어. 단기 투자보다는 비트코인을 장투하는 것이 우월한 전략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상황을 봐서는 비트코인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날아다니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들은 그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그들의 팔로워들에게 변동성 높은 비트코인보다는 금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노보그라츠, 최근에는 나름 뼈 있는 발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모든 은행들은 이제 각자 은행들에서 이 암호화폐 트레이딩 데스크를 만들게 될 것. 왜냐? 고객들의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 이제 골드만삭스 파트너 출신이죠.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바클레이, 도이치방크 등 은행들은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은 좀더 쉬워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그날까지 화이팅을 외쳐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미국 CNBC의 분석가가 굉장히 흥미로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왜 기관 투자자들은 그들이 암호화폐를 매집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재미있는 기사를 번역을 해서 올려주신 코인코드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어디서 퍼왔는지 종종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코인코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흥미로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째서 기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를 감추고 싶어 할까? CNBC 옵션 분석가인 존 나라지안 씨, 기관 투자자들은 물밑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최근에 모건크릭 디지털 애셋의 또 다른 공동 창립자죠. 이 폼폴리아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속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봤을 때 억만장자 투자가이자 에비뉴 캐피털 그룹의 공동 설립자인 마크 레시 씨는 포트폴리오의 1%를 암호화폐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월가의 빅 플레이어들은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사서 처모으겠지만은 일정 규모가 될 때까지는 움직임을 덮으려 한다. 왜냐?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은 단기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테크버블 터졌을 때 우버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이제 뒤로 아무도 모르게 살살 먼저 샀었던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말을 좀 이쁘게 해서 그렇지 제대로 이제 막말을 해보자면은 싸가지가 없는 놈들이 전에 인터넷 버블 터졌을 때랑 똑같이 앞으로는 안 사는 척 하면서 아직 들어갈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들은 뒤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래야 지들이 싸게 사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개미들한테. 그래서 이 자식들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래소가 아닌 장외 거래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관들의 비트코인을 매집해주는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곳이 바로 그레이스케일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은 또 재밌는 자신의 일화도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 양반이 맨 처음에 비트코인을 샀을 때가 300달러였을 때 굉장히 쌌었죠. 그래서 샀다가 팔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려고 보니까 1700달러까지 올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들어갔는데 고점이 있었죠. 18,000에서 19,000달러에서 파는 것을 또 시기를 놓쳤다라고 해요. 그래도 뭐 수익은 많이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한 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 될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가지야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강세를 예상하는 세 가지 근거는 무엇인가? 와이스 레이팅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제시한 첫 번째 근거는 앞서서 나라지안 씨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 지금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의 자금 유입.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 폴 튜터 존스를 이제 예로 들었으며, 특히 저도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그레이스케일,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재끼고 있다라고 그들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톡트플로우 모델을 또 예로 들었는데요. 스톡트플로우 모델 같은 경우는 귀금속 등의 희소성 가치를 측정하는 모델로 이용이 되죠. 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톡트플로우 모델을 활용한 계산법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폼폴리아노 같은 경우는 스톡트플로우 모델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이 스톡트플로우 모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알렉스 크루거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스톡트플로우 모델을 비트코인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자.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S&P 500과의 상관관계가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한때 이 정도까지 올라섰다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S&P 500과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함께 다니는 그 나쁜 친구랑 어울리지 말라니까 말안 듣고 또 같이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따라갈 것이고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지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 점들을 제외하고 비트코인 분석만 또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300달러를 돌파해야 9,6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비트코인이 8,500달러와 1,500달러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를 하게 된다면 알트코인들 몸에 좋다.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될것 바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입니다. 비트코인 변동성 보시면은 굉장히 낮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변동성을 줄인 채 방향성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로 변동성이 적었었던 때가 어느 때였었느냐? 최근 기록으로 본다면 작년 4월이었습니다. 이 변동성이 굉장히 적죠. 딱 봐도 딱 횡보를 하고 있다가 빵 터졌는데 위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14,000달러 때까지 상승을 했었던 미니 불장이 이제 작년에 생성이 되었었었는데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동시에 볼수 있는 지표가 한 가지 더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것은 바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총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 882일 동안에 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추세선이 있었죠. 이 추세에 맞을 때마다 이제 암호화폐 시총 같은 경우는 크게 떨어졌었는데 그와 동시에 이 추세에 근처까지 암호화폐 시총이 다가갔을 때마다 사람들은 슈퍼 불장이 온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난리를 피웠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그럴 때마다 크게 암호화폐 시총이 하락이 왔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이 추세에 맞닥뜨렸죠. 이거를 깨고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이 정말 불장을 비롯해가지고 알트코인들의 슈퍼떡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도 저번처럼 추세에 맞았기 때문에 결국 불장에 이르지 못하고 하락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번에는 좀 다르다. 반감기도 지났고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이런 특수한 상황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다. 이것을 뚫고 높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의 변동성 줄어들고 있는 걸 봐서는 조만간에 그 답을 누구나도 확실히 알수 있을 정도로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작년과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영향가 있는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죠? 아이고, 좀 몸보신이 된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청률을 주겠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이렇게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광고 수익이 필수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 마지막까지 광고 재생 시켜주시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광고가 좀 재밌으면은 광고주 방문이나 그리고 영상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휴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